종합방을 통해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며 주목받은 김동현 군. 현재 방송 8년차, 예능은 물론 드라마까지 활동 중인데요.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부담감이 있어요. 나도 이제 웃겨야겠다. 이제 저도 이제 프로 의식을 갖고 방송하는 것 같아요. 최근 눈여겨 보고 있는 어린 스타. 네, 부활이네. 이게 귀엽고 또 애가 영혼이 맑아요. 후의 롤모델이 저였으면 좋겠어요. 제 길을 따랐으면. 어린이 스타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비중도 커지면서 연기 학원을 찾는 어린이들도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연기 하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예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을 양성한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역 활동을 하다가 성인 연기자로 가는데 굉장히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키즈, 주니어, 하이틴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고개 종놈이입니다, 형님. 이 어린이 딱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네. 9살 때 연기를 시작해서 활발히 활동해온 여진구. 지금은 성인 연기자 뺨치는 명품 스타로 폭풍 성장했는데요. 폭풍 성장을 했다라기보다는 폭풍 성장 중인 여진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잘 큰 것 같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연예계를 이끄는 당찬 어린이 스타들, 앞으로도 꾸준한 활약 기대할게요. 사진으로 화제를 쫓는 치킨밤, 두 가지 비밀을 추적합니다. 먼저 섹시한 미녀 스타가 주유소에 나타났다는 제보와 이 남자 스타들의 무시무시한 아이라인에 대한 비밀까지 아주 핫합니다. 자, 서울의 한 주유소, 일꾼 포스 휘날리며 2차저차 오가면서 열심히 손님 응대 중인 이 스타. 흔한 미소 발사하며 나타난 박은지 씨인데요.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박은지 씨, 안녕하세요. 라디오 부스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몰라서 그래요. DJ 됐잖아요. 자, 박은지 씨는 지난 월요일부터 SBS 파워 FM 아침 출근 시간을 책임지게 된 새내기 DJ가 됐죠. 왜 주유소 알바까지 뛰세요? 저희 코너 중에 네. 박은지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어요. 사연을 신청하면 제가 가서 네. 한 시간씩 일을 해드리거든요. 박은지가 필요해. 어제는요, 양천구 목동에 있는 G모 주유소로 박은지가 출동했습니다. 저 어제 기름 넣었어요. 기름도 넣고 선물도 드리고 사장님께서 감 주셨어요. 감자구이랑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대잖아요. 이게 출근길에. 저 아침으로 온 기념으로 한 톤 높였어요. 약간 솔 톤으로. 원래 미였으면은 미파솔. 안녕하세요. 그렇죠. 아침잠을 깨워주기 위해서. 오늘은 홍대역으로 나가. 홍대 역사에서 부르신 것 같은데 같이 가실래요? 자, 이번엔 홍대 입구역. 도대체 무슨 보탬이 되나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파워 FM 일단 DJ 깨알 홍보로 시작하고요. 특히 사실 안내 방송도 박은지 씨 목소리에 시민들 약간 어리둥절해하죠. 자, 그리고 영내 안전 캠페인까지 임무 완수. 나는 정말 이런 곳에서 나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뭐 뭐든지 하죠. 식당에서 불러주시면 서빙도 하고 뭐 서거지도 하고. 앞으로 DJ로서 활동하시면서 롤모델. 최하정의 파워타임. 안녕하세요. 최하정의 파워타임. 그렇죠, 최하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의 파워타임이에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장수 DJ 대열에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릴게요. 자, 시크하고 뚜렷한 눈매, 섹시함을 부르는 매혹적인 눈들. 자, 그런데 이건 여자의 눈이 아니라 남자 아이돌들의 눈매입니다. 사실 강렬한 아이라인을 강조한 눈화장은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 특히 진한 아이라인을 제외하는 가인 씨는 조선시대 배경의 작품에서도 아이라인을 포기하지 못해 화제가 됐었죠. 자, 그런 아이라인이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대세 남자 아이돌의 필수가 된 아이라인. 퍼포먼스를 더욱 강렬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입 아이돌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아이돌의 조상 H.O.T. 지금 보니 유독 고드라져 보이는 다소 밋밋한 페이스. 괴롭네요. 성규에게 아이라인은 영혼이다. 일단 이게 없으면 허전하더라고요. 자, 아이돌 특유의 신비함과 카리스마를 더해주는 비결, 바로 이 아이라인이었습니다. 2PM, 빅뱅, 샤이니 등 이제는 눈화장을 하는 그룹보다 하지 않는 그룹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 그러네요. 이승철 씨도 뭐 예외가 아니네요. 이젠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남자 아이돌이 화장을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나를 빼고 아이라인을 논하지 말라. 요즘 대세 블락비. 나오면 쳐들한다 쿵짜자 쿵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I'm very, very 자, 데뷔 3년만 301주일 만에 베리굿으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대세로 떠오른 블락비. 그리고 아이돌 그룹 중에 빠질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영혼과도 같은 거. 깔창. 깔창도 맞춰요. 아이돌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돼. 1위.
아이라인. 아주 격하게 공감했어요. 일반인에서 아이돌을 이제 승화시켜주는 이 멤버는 아이라인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 자.